네, 반갑습니다. 이태민입니다. 오늘 제가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 실버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울트라 모델은 전시되어 있는 게 실버랑 블랙밖에 없거든요. 실물로 보니까 블랙도 진짜 매트 블랙, 네, 무광 블랙이라서 정말 예쁩니다. 네, 블랙도 정말 예쁜데 실버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실버로 구해왔고요. 이 카메라 부분 있죠? 이 카메라 부분은 완전히 그냥 쇳덩거리 완전히 은색이고 이 후면은 와 이게 진짜 유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신기해요. 네. 거의 분홍색으로 보여요. 네. 빛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블루도 됐다가 실버도 됐다가 연 핑크도 됐다가 네. 엄청 예쁩니다. 네. 그리고 옆쪽은 이렇게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랑 이제 비교를 하면 이 정도 크기 차이고요. 얘는 6.1인치고 얘는 6.8인치입니다. 네, 확실히 크죠. 그리고 무게는 들어봤을 때 얘가 확실히 무겁긴 한데 막 그렇게 엄청난 차이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네. 얘가 분명히 230g인데 막 그 정도까지 무겁다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이 밑에 베젤만 조금 두껍고요. 나머지는 베젤이 되게 얇은 엣지 디스플레이고요. 원래 엣지는 디스플레이가 막 이 중간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프레임이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엣지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좀 잡아보면 확실히 굵어요. 예, 두께가 두껍습니다. 확실히 두껍고 무겁고. 오늘 디지털 프라자를 방문해서 기기들 실물 색상이랑 그 다음에 무게나 이런 것들 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갤럭시 S21 일반 모델 그레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실버 네, 색상이고요. 네, 플러스도 울트라 못지않게 상당히 컸어요. 네, 울트라랑 크기 차이가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갤럭시 S21 일반 모델 화이트. 제가 만약에 울트라 안 사면 이거 살 것 같아요. 일반 모델 화이트. 화이트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바이올렛은 좀 너무 튀는 것 같고 화이트가 진짜 오래 봐도 안 질릴 것 같고요. 울트라는 저는 이제 블랙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울트라는 실버보다는 제 스타일은 블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핑크입니다. 네, 약간 살구색처럼 보이죠? 네, 이게 후면이 유리예요. 네, 근데 막 반짝반짝 빛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이 그냥 일반 핑크예요. 그리고 바이올렛 색상이고 타노스 에디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 네, 블랙이랑 실버 비교했을 때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공시지원금이 확정이 됐어요. SKT는 공시지원금이 45만원, KT 45만원, LG U 플러스는 5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을 산다라고 했을 때 출고가가 거의 1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서 85,000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쓰면은 50만원을 깎아줍니다. 네. 기기값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장 지원금을 받으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어요. 네, 온라인은 뭐냐면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폰디다스 사이트 같이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서 택배로 받는 거 그게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이제 휴대폰 성지를 직접 찾아서 역커폰 카페 같은 데서 휴대폰 성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개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프라인이 당연히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네. 온라인 폰디다스나 이런 쪽은 최대 35만원까지인데 뭐 물론 뭐 더 주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오프라인은 4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성지를 잘 찾으면 일반 모델을
1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싸게 사는 거고, 이거 공시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2년 약정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사면 2년은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휴대폰을 좀 자주 바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약정으로 들어가시고 1년 약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1년 지나서 또 휴대폰 바꿀 때 위약금이 없이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급제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자급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G마켓이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1 울트라 512기가를 산다라고 하면 15%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네. 그게 24만원이에요 추가적으로 그 컬처랜드 상품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컬처랜드 상품권을 100만원어치를 사면 내가 92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92만원 내고 100만원짜리 그 상품권을 산 다음에 이거를 스마일 캐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데 수수료 3%, 3만원이 날라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만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총 한 29만원 정도 네,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30만원을 할인 받고 자급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512기가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반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품권 쓰면 그래도 그나마 좀 할인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아이폰 12 프로하고 앱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이폰 12를 살까 갤럭시 S21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폰이랑 비교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지금부터 이웃의 개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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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